안녕하세요. 푸싱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방송으로 2017년에 제가 플레이했던 게임들을 돌아보는 연말정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잘 보이시죠? 가운데 오시면 제가 오스카 트로피처럼 서 있는데, 오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일단은 게임에 제가 그렸던 썸네일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 게임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뭐 감상 같은 거, 아니면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 그런 걸 나눈 다음에 같이 이제 채팅으로 어떤 게임이었는지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 게임 다들 알고 계시죠? 화질이 좀안 좋은 거는 정상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720p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림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다 720p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1080p로 늘렸기 때문에 좀 희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게임은 포탈이었고요. 이 게임은 되게 여러 의미로 충격이었던 그런 게임이었죠. 되게 재밌기도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스토리가. 저는 스토리는 기대를 하지 않고 플레이했던 게임이었어요. 퍼즐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썸네일 제가 과정도 제가 제작을 했었죠. 이게 올해였다니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그쵸. 이게 올해 1월에 플레이했던 프린세스 메이커 5를 하면서 올해 1월에 처음으로 플레이했던 게임이에요. 품의 5를 제외하고. 아, 좀 어지러웠어요. 약간 어지러울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하도 왔다 갔다 여기저기 포탈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스토리가 의미심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직접 플레이해 보셔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었죠. 꼭 SF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아, 포탈 2도 보고 싶어요. 맞아요. 포탈 2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포탈 1이랑 2를 같이 샀기 때문에. 근데 1월에 플레이하고 이제 포탈 2를 플레이해야 될 텐데, 포탈 1이 너무 재미있어서 2를, 아, 이거를 언제 할까? 너무 재밌는 게임이니까 기회를 보다가 올해를 넘겼네요. 스토리 보고 싶은데 3D 마비가 심해서 못 보겠어요. 그쵸? 조금 그게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D 멀미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포탈은 이상하게 없었어요. 30분 이상 하면 생겼는데 신기하게 30분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0분씩 끊어서 하니까 별로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다고. 그런 게임이었어요. 2월에는 바로 이 게임, Life is Strange. 이것도 굉장히 팬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임이죠. 아, 아하. Life is Strange. 이 게임은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 중에서는 정말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이었죠. 아, 이거 하시는 거 보고 바로 살아갔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사놓고 안 해서 스포 될까봐 영상을 못 봤어요. 아, 맞아요. 이거는 선택지가 있는 게임이긴 한데, 조금 어느 정도 스토리 라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스포가 될것 같으면은 직접 플레이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토리를 읽어 나갈 수 있으니까. 2도 하실 건가요? 2도 할 생각인데 한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거 에피소드가 전부 다 나온 다음에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초반만 봤지만 흥미로워서 시간을 보려고 했는데 초반이 정말 깜짝 놀라게 시작을 했죠. 아니, 이런 설정이었다니. 아, 이번에 세일해요. 한글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 품의 5는 포스팅 보고 구독하게 됐는데. 너무 길었죠, 그건. 이게 근데,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가 정말 재미있긴 했는데,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될까?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감정선들은 이해가 가는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약간 저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삶이라서 그런지, 이거를 누구한테 몰입해야 될까?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맥스한테 몰입을 해야 될까? 누구한테 해야 될까? 그걸 되게 고민하면서 플레이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플레이를 할 당시에는 조금 헤매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플레이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 와서야 뒤늦게 그때가 그리워지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3월에 처음으로 했던 게임은 더 스탠리 패러블.
이 게임은 처음으로 0번을 달고 나온 데모를 플레이했던 게임이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 게임도 또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이었죠. 포탈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에 이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스타일의 게임이었는데 맞아,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되게 헤맸었어요. 그 자유도가 높은 게임들을 할 때는 항상 그렇긴 한데 이 게임은 특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하는 행동이 엔딩으로 직결되니까.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서 나중에는 그래요 맞아 이것도 3D 게임이었죠. 맞아,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휙휙 안 돌아가니까 3D여도 이제 멀미가 잘 안 생기는데 스탠리 패러블이나 포탈 같은 경우는 휙휙 돌아가는 화면 때문에 그게 좀 심했죠. 아, 뭔가 스토리가 우왕좌왕 같아서 그랬죠. 스토리가 없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매번 살마다 스토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로 정해진 스토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던 게임이었어요. 다행이다. 아주 스크립트 양이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그걸 다 읽다가 말았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가서는 말도 빨랐고 물리 엔진도 좀 가벼워 보여서. 맞아요, 프로 멀미러지만 애정으로. 아이구야,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엔딩이 정말 맞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플레이했는데도 전부 다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엔딩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맞아, 이것도 언제 한번 엔딩을 모아야 될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또 처음으로 후식이가 제 캐릭터가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썸네일이기도 했네요. 얼굴이 안 나온 썸네일. 아하,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이었죠. 포탈에 이어서 여기 언더테일의 언자에다가 하트를 한번 넣어봤던, 제목에 장난을 쳤던 그런 게임이었죠. 맞아요. 언더테일은 갈수록 썸네일에 친구들이 늘어났죠. 처음에 이렇게 딱 그려놓고 올렸는데 갈수록 너무 비중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휑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씩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어떡하지, 누구 그리지 다음 편엔. 그렇게 됐던 그런 언더테일 게임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졌죠. 31화가 불살 엔딩 마지막이었고. 네, 맞았습니다. 언더테일이고요. 프리스크 같은 후식맨. 프리스크 너무 근데 매력적인 캐릭터 같아요. 되게 초연하다고 할까? 되게 옹기종기 많이 모이게 됐죠. 여기 넵스타브룩도 있고 그 밑에 플라위도 있고 옆에 눈사람. 너무 오랜만이다. 도감이랑 도가레사도 있고 저 뒤에 머펫도 있고요. 노란동자. 그래요, 얘가 몬스터 키드였나? 노란동자도 있죠. 여기 샌드 뒤에 넵스타브룩이 젤로 좋아요. 맞아, 넵스타브룩 정말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이 썸네일에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조화롭게 쌓여가야 되는데. 맞아요, 태미도 너무 귀여웠죠. 태미도 저기 보이네요. 저기 옆에 깨알 같은 캐릭터들. 언더테일이라는 게임 자체가 캐릭터성이 정말 좋아서 그래서 더 인기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카루시파. 맞아요, 플레임 제가 그냥 플레임즈맨이었나? 인플레임즈맨이었나? 보면 후식맨님 영상은 항상 썸네일 보는 맛도 있었기에 좋았죠. 감사합니다. 나름 열심히 그리고는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는 테이블에 있는 치즈가 없어졌죠. 이제 나름대로는 쥐가 드디어 의지를 갖고 치즈를 먹었다는 설정으로 마지막 썸네일에 치즈를 없앴는데. 히트 플레임즈맨이다, 맞다. 히트 플레임즈맨. 프리스크 왼발에 밟아달라는, 맞아요. 얘 그 강가에서 밟아달라는 애, 밟으면은 돈 주던 애. 그쵸. 치즈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요. 치즈를 언젠가는 먹을 것을 알기에 드디어 의지가 충만해진 쥐가 치즈를 먹은 것이었죠. 물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프린세스 메이커 5. 이 게임은
3월에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12월에 시작했죠. 2016년 12월에. 아, 이거 품에. 근데 2017년 3월에 끝이 났죠. 4개월간의 재장정이었고요. 121화로 마무리를 지었던 품에 5였죠. 아, 아직도 정주행 못 끝내셨어요. 그쵸. 너무 많죠. 저도 이거 다시 보라고 하면 못 볼 것 같아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제 거 그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품에 5. 품에 5를. 이거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재미있게 플레이했고. 항상 보면서 운동했었어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요. 정주행이 어려웠던 게임. 이거는 정주행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이걸로 호식맨님 유튜브 팔로우 했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연휴를 책임졌죠.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고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게임이죠. 만약에 이 게임을 올해로 넣는다면 품에5가 정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5는 정말 재밌게 했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엔딩이랑 엔딩을 많이 못 본 게 좀 아쉽고, 그리고 화질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때는 720p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 좀 큰 화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인코딩 프로그램도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초반부부터 중후반까지는 계속 약간 회색 필터가 쓰인 것처럼 희미한 화질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겨우 이제 필터를 제대로 찾아서 화질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죠. 4월에 시작했던 게임은 품에5를 끝내고 품에5의 자리를 채워줄 만한 육성 게임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리 아틀리에라는 아주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아틀리에 시리즈 게임을 시작했고요. 처음 알게 된 게임이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춘추가... 춘추라뇨. 이거 보면서 맨날 초코쿠키 먹어서 저거만 보면 초코쿠키 생각남. 아, 그래요? 되게 기대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했죠. 근데 생각보다 볼륨이 커가지고 꽤나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또 거의 한 달 했던 것 같은데. 아, 좋아하는 게임인데 제 컴퓨터에선 플레이가 안 돼서 아쉬웠는데 유튜브에서 에리 아틀리에 플레이하시는 거 보고 완전 감동받았었어요. 그쵸? 이게 고전 게임이다 보니까 윈도우 7이나 10 환경에서는 잘 플레이가 안 돼서, 저도 이제 XP 환경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다행히 돌아가서 찍을 수 있었네요. 자, 춘추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거는 제 나이는 보셨잖아요. 품에서 나는 20살. 자, 생각보다 이제 볼륨도 큰 게임이었고, 그리고 근데 너무 튜토리얼이 너무 없었죠, 이 게임이. 그래서 초반에 되게 헤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스토리가 나름 있어서 재미있게 플레이했었죠. 근데 약간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그 조합만 해야 되는 반복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아쉬웠던 부분. 그것만 빼면은 되게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던. 이거 휴대폰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그쵸? 휴대폰 같은 걸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감기 특집이었죠. 앨리스의 패치워크라는 게임이었는데, 아, 스위치로 내년에 후속 시리즈 나와요. 아, 그래요? 아틀리에 시리즈가. 아, 그래. 아, 한글로 나오면은 그거 사봐야겠다. 너무나 재밌겠다. 호식맨이 방송 보고 앨리스 샀어요. 아, 정말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어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말솜씨가 너무 부족해서 하다가 감기 특집이도 했고,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났던 게임인데 의외의 꿀잼이었던. 그쵸, 그때도 감기가 4월에 봄감기 걸렸었죠. 이거 BGM이나 착착 맞춰지는 소리도 좋았어요. 어, 맞아요. BGM도 좋았죠. 또 감기 걸리시면 해요. 그러게요. 한번 할까? 요거를 해야겠어. 되게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재밌어서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다가 라디오처럼 이렇게 풀어낼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그만뒀던 그런 게임이었죠. 5월의 시작은 쉘터. 이 게임도 아마 에리 아틀레가 이때쯤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쳐줄 만한 간단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건데,
힐링의 타르스 생존 게임이었죠. 아, 맞아요. 한 놈이 두식이 석삼이. 썸네일이 너무, 아, 포근해요. 다행이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여기에도 제 얼굴이 안 들어가 있죠. 그렇네. 넣을 걸 그랬다. 이게 은근히 엄마의 마음에 빙의해가지고 플레이를 했던. 그쵸. 힐링인 줄 알았는데, 힐링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게임인데, 자연 체험하러 갔더니 무인도에 던져준 것 같던 게임. 그쵸. 무인도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죠.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드립을 여기서 좀 재밌게 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뭐라 그러죠?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였던 것 같아요. 같은 5월에 했던 림보. 급 사발만이 먹고 싶네요. 림보 이 게임도 재밌었죠. 의외로 잔혹했던 그런 게임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 그쵸. 거미가 무서웠던. 앙빅 챌린지의 프리퀄이 되었던. 패드를 사용했던 그런 게임이었죠. 제가 거의 최초로 패드를 제대로 써본 게임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퍼즐과 함께 약간의 피지컬도 요구했던. 색이 없는 게 신의 한 수인 게임. 어, 맞아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했죠. 은근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연말정산 중입니다. 택배 상자가 많이 나오던. 맞아요. 재밌었죠. 그리고 약간 그로테스크한 면도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 앙빅의 도전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택배 왔습니다. 드립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게임 통틀어서 드립이라고 할 만한 건 택배밖에 없지 않았나요? 뭐 제가 말솜씨가 좋지가 않아서. 옥토데드입니다. 여기서부터 대망의 1080p가 시작됐죠. 근데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나중에 했던 다른 게임으로 1080p를 경험하셨을 텐데, 옥토데드부터 1080p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어? 저 옥토데드 너무 좋아요. 저 이거 너무 좋아. 아, 정말요? 아, 인기 있는 게임이구나. 이게 약간 엽기 게임 느낌도 나는데, 그래도 재밌었죠. 의외로 스토리도 있고. 저 이거 진짜 엄청 많이 본. 아, 정말요? 네, 옥토데드도 했었어요. 아, 너무 안 움직여요. 아, 정말 힘들었죠. 저는 패드라서 그나마 좀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컨트롤을 너무 잘 하셔서. 아, 그랬나요? 생각보다 잘 됐나요? 마트에서 흐느적거리시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아, 답답해 하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고통받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본격 어질러 놓는 게임, 그쵸? 그게 조금 뭔가 제 성에 안 찼어요.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폭풍 쇼핑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돈스타브 리벤지. 돈스타브는 예전에 제가 계속 죽는 바람에 단단히 공부를 하고 재도전했었죠. 거인의 굴림이라는 DLC를 적용해서 돈스타브를 다시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DLC를 넣으면서 처음으로 생존에 성공했죠. 겨울을 버텨냈죠. 근데 되게 할 일은 많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뭔가 벅찬 느낌? 그리고 이게 생존을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약간 컨텐츠가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다면 하면서. 그래도 너무나 재밌게 했던. 이것도 언제 한번, 그 여름으로 가는 거를 한번 해봐야겠죠. 아, 했나? 그거 하고 넘어갔나요? 거기로? 아, 했구나. 그거 하고 나서 죽어버려서 난파선으로 넘어갔죠. 맞다, 했어. 난파선을 다시 도전해야겠구나, 언제. 아무튼 이 썸네일은 예전에 했던 썸네일을 재활용한 거죠. 그래서 1080p로 녹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썸네일만큼은 720p로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도 엄청 바쁘죠, 이 게임이. 프린세스 메이커 4였고요. 우리 딸의 이름은 후식 미리였죠. 미리. 이때부터 이제 한 글자 이름으로 가자,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품에 미리를 만들었죠. 미리 이름 후보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 적어놨는데 미리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빵이도 있었고요. 빵이도 있었고 쌀이도 있었고
한 글자 이름은 전부 다막 넣어놨어요. 아, 일러가 바뀌어서 좀 아쉬운 시리즈예요. 일러가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일러스트였죠. 독보적인 비주얼. 맞아요. 아, 스토리가 조금 마음이 아팠죠. 이 설정이 마족의 딸이다 보니까 이름 고민 되게 많이 했죠. 어떤 이름들이 있었냐면 쌀, 떡, 죽, 묵, 빵, 밥, 국, 면, 술, 껌, 술, 껌, 풀, 당, 콘, 햄, 칩, 쑥, 벼, 잎, 벗, 감, 행, 리.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적어놓고 제가 이 중에서 이제 이름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름을 짓고 있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배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배, 약간 머리 색깔이 배 껍질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배로 할까? 배를 한자로 바꿔서 이로 할까? 근데 이는 이름이 너무 이상한 것 같고. 만약에 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면 그 캐릭터랑 이름이 겹칠 뻔했어요. 그쵸? 딸내미 이름의 술이라뇨. 나중에 개명 신청한다. 그쵸? 아무튼 되게 이름 고민 많이 했던 누가 품에 안이랄까봐. 아무튼 그런 게임이었고. 되게 편견이 많이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일러스트가 바뀐 것 때문에 이 게임으로 입문한 사람들은, 그 품에 입문한 분들은 이 일러스트를 좋아하는데, 그 예전작 1, 2, 3를 좋아했던 분들은 4의 일러스트를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물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편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있었던. 근데 버그가 좀 있었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생각보다 재밌었는데. 아기자기. 그래도 얘는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그 타이틀 밸류가 있으니까, 네임 밸류가 있어서 게임도 재밌고 조회수도 그럭저럭 나왔던 그런 게임이었죠. 그러고 보니 심즈4 고양이 후추도 원래는 후회될 뻔. 맞아요, 그랬죠. 후환 후회 이런 것도 생각했었죠. 스탯도 전부 2랑 같아서 신기했어요. 어, 맞아요. 거의 2랑 흡사했죠. 2랑 3를 약간 합쳐놓은 느낌. 품에 4 닌텐도판 해보겠다고 스마트폰에 이것저것 설치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닌텐도판도 있어요. 어, 맞아. 조그만 화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닌텐도판이었구나. 옷 때문에 스포당하던 성장 모습. 아, 맞아요. 중간에 옷 버그 때문에 성장한 모습 스포당하고 그랬었죠. 미리가 미리라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넘어가도록 하죠. 재미있는 게임이었죠. 썸네일이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썸네일도 얘는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다가 성장하고 나면은 이렇게 성장해요. 게임이 짧다 보니까 썸네일이 이제 두 개로 되는데 뒤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모래를 쌓다가 딸이 성장함에 이어서 저도 모래성을 다 쌓아낸 그런 모습이 보이죠. 삼사라룸. 처음에는 그래픽 카드가 터졌기 때문에 옛날 컴퓨터에서 구동했던 조그만 플래시 게임이었는데, 뭐 그렇게 시리즈가 많고 이렇게 잘 팬덤이 형성화되어 있는 그런 게임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죠. 운명의 러스트레이크.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그때 이 게임을 안 했더라면은, 그래픽 카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러스트레이크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없지 않을까. 와, 저 이거 보고 구독했어요. 어, 정말요? 이 러스트레이크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러스트레이크 시리즈의 맨첫 번째 게임이에요, 시리즈상.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진짜 갓겜이에요. 그래픽 카드 터진 특집으로 했던 게임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임시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또 놀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막 올렸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썸네일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귤 마크나 딱 박혀있는 그런 썸네일이었는데 나중에 그려넣었죠. 물언제만 마실게요. 후식맨님 시리즈 보고 플레이하게 되었어요. 어허. 스토리 신경 안 쓰고 했는데 후식맨님이 내용 다 정리해주셔서 좋았어요. 사실 그게 내용이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 저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진짜 내용은 또 어딘가에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설이 아니고 레전드예요. 맞아요. 되게 많이 헤맸죠. 방탈출 게임도 처음 해보는 거라.
삼사라룸에 이은 큐브 이스케프 시리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시즌3를 시작했죠. 이 게임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썸네일이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함께 그려넣었는데 의외의 꿀잼이 이어졌던 그런 게임이었죠. 아 맞아요, 그로테스크에서 조금 고민도 했었죠. 썸네일을 보시면은 한 가지 방인데 네 가지 계절을 다 표현했어요. 벽지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의자 같은 것도. 그쵸, 큐브 이스케이프 러스트 레이크의 시작이었죠. 요런 이제 저는 이제 썸네일을 그릴 때 조금 시간이 드는 편이라 많이 봐주세요 썸네일을. 이렇게 방을 그려놨던.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없어요. 그쵸, 삼사라룸이랑 시즌3에는 그 썸네일 안에 제가 없어요. 하나 넣을 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더 레이크까지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썸네일을 제 나름대로 합성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 맞아요. 이 더 레이크를 클리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물고기 짱한테 보석의 눈을 달아줬죠. 사실 여기까지 플레이할 때는 스토리를 아직 잘 모르겠었던 것 같아요. 썸네일 가지고 싶어요. 아 진짜 메모장이나 굿즈로 나오면 좋을 정도예요. 아 그래요?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레이크 썸네일 너무 귀여워요. 누구나 서랍 속에 물고기 한 마리는 있잖아요. 저 썸네일에 있는 물고기가 서랍을 여니까 나왔었죠. 근데 아마 그게 시즌3에서 나왔던 드립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되게 재밌었죠. 근데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 썸네일을 그리면서 삼사라룸이랑 시즌2 썸네일도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 특집용 게임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 물고기 배지 마지막 엔딩 장면에 그 캐릭터가 없어요. 그런 어떤 특집용 썸네일과 아우트로 양식 그런 것도 생겼죠. 레이크 때부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그래픽 카드가 고쳐지게 되고 돈스타버 프린세스 메이커4를 플레이를 마치게 되죠. 특집은 호시맨이 캐릭터가 없는 거군요. 처음에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달라졌죠. 압주라는 6월의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게임이었죠. 6월의 말에 시작해서 7월 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이제 1080p의 덕을 잘 봤던 그런 게임이었죠. 전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었는데 되게 시원했죠. 되게 더운 날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팔로우로 해놔서 출시되면 함께 플레이하죠. 그것도 압주 되게 배경이 좋고 예뻤던 게임이었죠. 이 게임도 좀 3D 멀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바닷속이라 그런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번에 쉘터에서 도전했던 힐링 게임을 다시 한번 도전한 거죠. 쉘터가 힐링이 아니었던 관계로 힐링을 도전하고자 압주를 플레이했고 아름다운 그래픽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그런 게임이었죠. TV로도 그렇고 빔 쓰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화면이 되게 예뻐서 힐링하겠다는 의지. 맞아요, 힐링하고 싶었어요 이때. 여기서 그리고 제가 세일러문 드립을 좀 많이 쳤죠. 뭔가 드립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돌고래 타고 가는 거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 물고기와 함께 헤엄치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그만 그 로봇들 있죠. 포보스랑 데이모스랑 레드크로우랑 걔네들도 세일러문에 나오는 애들이죠. 세일러 마스의 까마귀들 이름이었죠. 이런 배경으로 오픈월드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픽이 예쁘고 화려하고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웠던 그런 게임이었죠. 전 이때 1080으로 봤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1080으로 보세요. 맞아요, 이때 60프레임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60프레임에 좀 겁을 내고 있었던지라 너무 용량도 커지고 인코딩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때는 그냥 1080p로 했었던. 조금 아쉽긴 한데 7월에는 폴리브릿지로 문을 엽니다. 폴리브릿지 역시 압주처럼
전부터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뒀던 게임이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진짜 어려웠어요. 되게 창의적으로 하려면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평범하게만 플레이를 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을 나중에 감기 특집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맞아요. 근데 플레이를 할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이게 그냥 몇 주 동안 잡으면서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보시는 분들은 시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 정말 아 꿀잠 방송 맞아요. 이게 아 이것도 플레이하면서 제가 느꼈었어요. 꿀잠 잠 오는 잠 방송이겠구나. 그래서 일주일만 딱 하고 끊었죠. 조금 더 뭔가 다이나믹한 뭔가가 있었더라면 더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더 하고는 싶었으나 일찍이 끊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싶었던 덕분에 불면증이 나왔어요. 7월에 했던 첫 번째 남양 특집, 예전에 했던 할로윈 특집으로 했던 마녀의 집 이후에 두 번째 공포 게임이었죠. 암네시아 더 다크 디센트. 아 이거는 아 괜히 했나 싶은 근데 나름 야심작이었어요. 이때 이거는 정말 인기 있는 게임이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어떤 본격적인 공포 게임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찍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너무나 괜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보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너무 무서움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냥 공포게임 볼 때는 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가시잖아요. 나는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플레이를 할 때는 제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다가가야 되니까. 썸네일 피론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겁쟁이 후식맨님 놀라실 때 같이 놀래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망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조회수가 좀 낮아요. 근데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겁을 많이 낸 나머지 너무 진행을 더디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아가는 맛이 없이 정말 조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 자릿수 조회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 중에.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야심작은 망하는 징크스가 생기기 시작했죠. 요 게임도 굉장히 유명하죠. 60초. 60초라는 게임은 유명하죠. 이건 근데 좀 대사가 많아서 힘들었던 게임은 재밌는데 아 이거 재밌게 봤어요. 이거 좋아요. 분발 게임. 운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때도 아마 약간 미세한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되게 쉰 상태로 녹화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것도 깨려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하드모드를 빨리 깨버렸던 빨리 클리어 되어버렸던 그런 게임이었죠. 다 플레이를 하고 나서 다른 스트리머 분들 거를 한번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저렇게 재밌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아르 역시나 그 저번에 더 레이크에 이은 게임이었죠. 더 레이크에 이은 네 번째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였나? 일단 이제 플래시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선 게임이 암네시아가 너무 무서웠고 60초가 너무 대사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게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의외로 너무 슬펐죠 내용이. 그래서 저는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를 선택했는데 반고흐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그런 게임이었죠. 약간 반가우면서도 되게 짠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임이었는데 이때부터 딱 큐브 이스케이프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게임 사이사이에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었죠. 아 그리고 이때부터 썸네일에 제 얼굴이 등장했죠. 그전까지 없었는데 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넣게 되더라고요. 약간 제 생각에는 큐브 이스케이프 외전 같은 느낌?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R을 관계된 영상 그 단서들 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Long Live the Queen 이라는 이거는 육성인지 생존인지 애매한 육성 생존 게임이었죠. 빈센트 맨후식 빈센트 맨후식 웃기다. 품에인 듯 품에 아닌 품에 같은 게임.
개복치. 맞아요. 개복치 게임. 이것도 근데 60초처럼 텍스트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읽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발음과 목소리가 엄청 문제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요거 어려웠어요. 되게 많이 어려웠죠. 후반부 특히 초반부는 어떻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되게 변수도 많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후반부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본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일본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서양 게임이었죠. 사투리도 생각나요? 아, 사투리는 이제 다시는 안 하는 걸로. 옷 바뀌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투맨 같은 느낌이 있었죠. 되게 재미있었다. 근데 또 내용을 보면은 마냥 재미있다고만 하기엔 좀 그런 진지한 면모도 있었죠. 의외로 본격적인 어떤 정치적인 권모특수가 난무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플레이한 게임 중에서는 품에랑 에리 아틀레의 정신적 계승 시리즈 약간 육성 게임을 요새 안 했다 싶어가지고 이 게임을 선택했던 그런 게임이었죠. What Remains of Edith Finch. 이게 What Remains of라고도 이렇게 쓰긴 하는데 한글 제목이 What Remains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육성 지원. What Remains of Edith Finch를 플레이했죠. 아마 이게 두 번째 추천받았던 게임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Sunless Sea라는 게임을 추천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게임은 너무 영어가 많아서 제가 잠시 보류를 해두고, 그래서 처음으로 추천받은 게임을 플레이했던 게 아마 What Remains of Edith Finch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썸네일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엔 이런 느낌이 나왔죠. 이것도 엔딩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되게 재밌었죠. 정말 눈도 즐겁고, 스토리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여러모로 되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해줬던. 이건 뭔가 직접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아직 안 봤어요. 추천드립니다. 직접 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구석구석 비밀 장소가 많은데 집이 왜안 무너지는지 정말 의아한. 그러게요. 할아버지가 정말 집을 잘 지으셨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첫 최신 게임 중 하나였죠. 이게 아마 2016년 게임인가 17년 게임일 텐데 제가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최신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플레이했을 때. 연말정산 보면서 제가 못본게 엄청 많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다행이다. 이렇게도 영업을 해가는군요. 그래픽도 분위기도 정말 제 스타일이라서 재밌게 했고요. 인물들 간에 약간 몰입이 확 되는 인물도 있고 조금 덜 되는 인물도 있고 그랬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그 루이스 오빠, 에디스 핀치의 오빠인 루이스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생선 자른 일 했던. 더 구석구석 이 에디스 핀치 세계관을 탐험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의외로 짧아가지고 좀 아쉬웠죠. 저도 그림 그리면서 작업 영상인데, 아, 이제 그림 작업하시면서 제 영상 이렇게 라디오처럼 보시는구나. 다행이네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서. 옥토대드는 영상도 같이 봐야 해요. 저는 그 비명으로 떴던 아역 배우. 아, 바바라 맞죠? 바바라도 되게 인상적이었죠. 특히 그 만화처럼 이렇게 구성된 게임 장면이 너무나 좋았죠. 생선 자르는 회상씬 충격이었죠. 그렇죠. 바바라 핀치랑 루이스 핀치 이렇게 기억이 남네요. 큐브 이스케이프로 돌아왔습니다. 하비의 상자를 플레이했고요. 아르레 다음 게임이었죠. 게임이 6, 7, 8월에 너무 자주 이렇게 교차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또 이제 게임 사이사이에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를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조회수가 왜 이렇게 잘 나와? 왜 이렇게 댓글이 달려? 그래서 놀랐던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였고요. 이때부터 또 인물들의 이름들을 외우기 시작했죠. 하비도 되게 인기 있는 것 같아요. 하비란 캐릭터가. 저 망고 껍질 징그러웠어요. 아, 맞아요. 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뿔이 뿅뿅 나왔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용과일까? 망고인가? 용과일인가? 모르겠는데. 하지만 스토리는 굵직한 느낌. 맞아요.
이게 합이라는 앵무새가 또 나오고 앞에 나왔던 인물들을 계속 사용하니까 점점 더 이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망과 망과 재미있었죠. 이번에도 약간 합성을 했죠. 하비가 이렇게 망과 속으로 들어가는 내부를 보니 용과네요.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내부가 이런 색이었네. 앙빅 피지컬 게임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도전했던 패드 게임이었죠. 아 근데 저는 되게 힘들긴 했는데 재미있었다는 기억이 더 많이 남아요. 이게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이 게임 이 자체가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겁이 많이 들었었는데 도르마무 게임 맞아요. 완두콩 많이 나왔죠. 아, 의지의 양비. 이 게임은 이렇게 장비를 주워서 장비는 이제 운으로 나와요. 장비들을 많이 모아서 저 뒤에 날아오는 완두콩 같은 걸 피하면서 보스를 깨는 그런 게임인데 약간 마리오 같은 게임이죠. 플랫포머 게임이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맨날 거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라디오 하듯이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헬로우 지토 맞아 지토 나왔었지. 그래서 게임이 워낙에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준비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머리에서 이렇게 거치지 않고 나온 말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재미있게 봐주셨다는 분들도 계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서 재밌었나? 스피리추얼 소울 1 이 게임도 어마무시한 야심작이었죠. 하지만 야심작에 징크스가 있었죠. 생각보다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왔던. 근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SRPG라는 장르 자체가 아, 되게 위험한 장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그 하시는 것도 보고 싶당. 그러게요. 제가 언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임이었거든요. 이 보통 이렇게까지 썸네일을 하나 둘 셋 다섯 명까지 안 그려요 제가. 물론 뭐 썸네일에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나름 애정을 갖고 그렸던 썸네일이거든요. 왜냐면 애정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아, 지금도 신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어떤 점에서 위험한 장르인가요? 아,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움직여서 공격을 하고 턴 종료하면은 가만히 적들의 이동을 봐야 되고 그런 점들이 녹화나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루즈한 감이 있더라고요. SRPG라고 하는 턴 방식 전투 게임인데 그래서 아, 앞으로는 SRPG라는 장르를 조금 조심해야겠다. 지향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네, 턴제 RPG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뭐 그렇게 좀 약간 다사다난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고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게임이었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시청자 참여도 했었죠. 케이스 23를 플레이했죠. 네네, 이미 다 사줬어요. 케이스 23는 플래시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길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형사 데일이 나옴으로써 시즌3가 다시 재부각되고 뭔가 좀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맞아요, 탐정이 등장하면서 데일 밴더미어라는 형사의 어떤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그래서 여기다가 고양이랑 까마귀 말고 데일을 그렸어야 됐나 그런 후회가 약간 들었던. 저는 그렇게 비중이 높을 줄 몰랐어요 데일이. 그리고 그림 퍼즐이 엄청 어려웠죠 후반부에. 야 그거는 편집을 해서 그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타임라인이 정리되는 느낌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시즌3를 다시 불러오면서 앞에서 플레이했던 게임들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약간 좀 모아주는 느낌. 아마 이때쯤에 크립토브던 네크로댄서 옛날에 플레이했던 거를 드디어 클리어했을 거예요. 네 번째 존을. 둠칫둠칫 재밌는 게임이었죠.
맞아요. 앙빅을 끝내고 나니까 이런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클리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존 4를 클리어했다. 박쥐가 의외의 복병이었죠. 박쥐가 마치 그 만두콩 같은 애들이었죠. 원래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주 상점 아저씨도 되게 귀여우셨죠. 9월에 했던 게임은 레인즈로 시작합니다. 레인즈도 의외로 인기 많았죠. 이게 사실은 한 연초에 이거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좀 안 돼가지고 후반부에 하게 됐는데, 호시미야 미는 님만 못 먹은 딸기. 맞아요. 저만 딸기 못 먹었죠. 레인즈 허 마제스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그것도 언젠가 한번 플레이를 할게요. 한번 잘못 정치하면 말아먹는 비극의 딸기와. 이것도 사실 저는 이 게임이 인기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 기준의 조회수가 50회가 넘으면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50회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게임이구나. 그리고 되게 단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던 그런 게임이었죠. 선택장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신, 그쵸. 되게 선택장의 면모를, 제가 선택을 또 잘 못해요. 우유부단해서. 광대도 너무 재밌었죠. 끝까지 소신에 밀어붙였던 광대. 더밀도 재밌었죠. 더밀은 조금 특이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에 제가 느끼기에는 케이스 23의 AS 편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줬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와, 근데 썸네일 진짜 특징들이 잘 드러나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미래에서 이거저거 떡밥이 또 나왔죠. 점점 호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퍼즐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아마 필기체 악몽이 시작되지 않았나. 지금 보니까 여인 자리에 크로우가 있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여인을 넣으면은 제 썸네일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까마귀가 들어갔죠. 끝도 없이 내주신 할머니. 아낌없이 준 할머니가 계셨죠. 투더문. 갑자기 확 최근으로 온 것 같죠. 투더문은 정말 엊그제 플레이했던 것 같은데 이걸 9월에 했었더라고요. 투더문 역시 아주 옛날부터 하려고 벌고 있었던, 오래전부터 사뒀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이 되게 슬프다고 이렇게 전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봐가고 있었어요. 언제 하면 좋을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 후식맨님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썸네일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썸네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초반에 플레이를 하면은 썸네일로 들어갈 만한 내용이 잘 안 나와요. 본격적인 내용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한 3-4회를 플레이 했는데 썸네일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했죠. 다. 근데 요소가 나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저 야생화도 그렇고. 이때부터 트위터 퀴즈도 하지 않으셨나요? 안물왕궁 퀴즈. 그랬나요? 이때부터였나요? 맞아요. 예고편을 올리기 시작했죠. 이번 마리오 때는 제가 깜빡했는데 게임 예고편을, 안물왕궁 예고편 퀴즈를 올리기 시작했죠. 트위터에서. 이건 스토리 레전드. 스토리가 되게 좋았죠. 투덤은 아껴놓으시다가 플레이하셨군요. 네, 아껴놓다가 했어요. 되게 중간에 엄청나게 울었죠. 두 사람이 어릴 때 대화를 하는 씬에서 훌쩍훌쩍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슬플 줄 알았는데 엄청까지 아니었어요. 되게 슬프긴 슬펐는데 뭔가 모순된 감정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 게임은 뭔가 그런 게임들. 이런 게임이 또 있었죠, 나중에. 닐하고 로잘린 커플이 너무 재밌어서 그랬나? 뭔가 슬프면서도 슬프다가도 닐 쪽을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게임이었죠. 번역이 조금 아쉬웠죠. 번역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러스트레이크 호텔은 처음 들어봤던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였죠. 시리즈였는데 정말 그 퀄리티와 완성도에서 유료의 힘이 느껴졌던 잘 만들어진 게임이었고요.
근데 이거 플레이하고 나니까 스토리가 오히려 다시 미궁으로 들어갔어요. 되게 갑자기 다른 스토리가 새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캐릭터는 공유되는데 아 썸네일 처음에 오프닝 사진 그대로 넣으신 줄 알았는데 그림인 거 알고 놀랐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려서 넣어요. 저는 그대로 쓰진 않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그대로 그렸나 싶기도 해요. 약간 변화를 줄걸. 저 뷰리엘로 얹어놓을걸.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멧돼지 신사분께서 응가 샌드위치를 드셨죠. 지붕에 귤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딱 저기 올릴만한 곳이 딱 있는데. 케이스 23랑 더불어서 한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장면의 게임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방탈출 게임 컨셉에 가장 잘 맞았지 않았나. 되게 재미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갑자기 반말했네. 10월의 시작은 디스 오브 마인으로 했었죠. 이 게임은 시종일관 마음이 무거웠던 게임이었죠. 이걸 투더문하면서 계속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투더문도 슬프고 디스 오브 마인도 슬프고 되게 침잠에 있었던 그런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 게임도 되게 모순된 감정이 들었어요. 되게 게임 엄청 재밌어요. 게임 자체는 뭔가 만들어서 생존해 나가는 그 구조는 재밌는데 스토리는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이거 슬픈데 하고 싶고 되게 모순된 감정이 들었던 어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처음으로 중간에 그만둘까 그 생각을 했던 게임이었는데 또 꾸역꾸역 했죠. 꾸역꾸역 했는데 깨고 나서도 뭔가 시원치 않은 엔딩도 되게 현실적이었던 그런 게임이었죠. 스토리 DLC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 DLC도 언젠가 플레이하죠. 근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플레이한지 좀 지난 다음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겁이 나요. 또 얼마나 슬프려고. 버스데이 데일이 또 나왔죠. 되게 반가웠던 우리 데일짱. 그리고 이 버스데이 덕분에 그 러스트 레코트에서 약간 빗나간 것 같았던 스토리가 다시 엮이기 시작했죠. 고생만 하는 데일짱. 그러게요. 너무 안타까워. 현재 러스트 레이크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이입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 드는 캐릭터가 데일인 것 같아요. 시간을 돌릴 수 있잖아요, 중간에. 아! 말해도 되죠? 그래서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재를 좋아해서. 그쵸. 파란색 큐브가 나오죠. 전 이걸로 큐브 이스케이프 게임에 입덕했었어요. 제 첫 게임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이 게임도 되게 재밌었죠. 짧아서 좀 아쉬웠죠. 노래도 되게 좋았죠. 따라라라란 하는 게임, 그 노래.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도 슬펐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근데 저만 그렇게 느꼈나 싶기도 하고요. 데일이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던 건가.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노래 좋았던. 노래 나가는 게 디테일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린세스 메이커 꿈꾸는 요정. 우리나라에 사는 프린세스 메이커 3 꿈꾸는 요정으로 나왔죠. 이때부터 좀 이 게임 타이틀에 썸네일 말고 이 타이틀 자체에도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품의 3 그 오리지널 타이틀 느낌을 주고 싶어서 라니가 탄생했죠. 라니 이름 후보도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라니 이름 부활절을 생일로 한 아리 라니 혹은 차 라벤더 티가 생각이 나서 차나 티 그리고 감이라는 예명도 있었고요. 감, 무 이런 이름도 있었고 꿀, 깨, 잣, 조 이런 이름도 생각했었고 복숭아, 도 뭐 딸기매, 앵두앵, 오디심, 유자유, 모가과, 성류류, 레몬연 이런 거 다 생각했던 근데 결국엔 라니가 됐죠. 라니는 달걀에서 나온 라니예요. 그런 이름들이 있었죠. 간밤무 뭐 이런 이름이 될 뻔했죠. 농협의 딸. 그러게요. 한 글자 음식을 찾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버전으로 해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좋았어요.
저도 이 버전이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이 버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후지츠 버전도 있어요, CD가. 근데 그거는 도저히 옛날 느낌이 안 나서 이 CD로 했었어요. 만트라판. 처음에 타이틀화면에서 너무 추억돋아 하시는 거 생각나요. 완전 너무나 감개가 무량했던. 아, 너무 좋았어요. 재밌게 했죠. 오랜만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2와 더불어서 명작이죠. 품의 3도 아마 품의 2로 이렇게 품의 시리즈에 입문하신 분도 많겠지만 품의 3로 입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후지츠판의 만트라 음식 음성 이식한 버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근데 후지츠판을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음성도 음성인데 일단은 폰트도 너무 조잡하다 되나? 별로고 번역도 안 좋아요. 후지츠는 대대로 좀 번역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 그런 편이라 만트라판이 좀 좋더라고요. 하지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그 기분은 감사합니다. 언젠가 후지츠판으로도 한번 해보죠. 그것도 일본 음성이 나오니까 일본 음성도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더빙돼서 신기했어요. 우주 엉커 마무리 하시는 것도 귀여웠어요. 맞아요. 딸 어깨에다가 딱 올리고 했죠. 재미 있었죠. 제가 아마 처음으로 구매한 패키지 게임이었을 거예요. 품의 3가. 그래서 되게 많이 했었고 플레이를. 거의 어릴 때는 엔딩 거의 다 볼 정도로 플레이했었어요. 천사 같은 것도 했었고 천사, 악마, 요정, 여왕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품의 3 같은 경우는 게임이 짧잖아요. 그래서 딸의 그림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던 썸네일이 한 장이었죠. 짧아서 되게 아쉬웠는데 또 그래서 깔끔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큐브 이스케이프 시어터. 이 시어터란 게임은 뭔가 복습과 반성을 겸한 리부트 편이었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복습 느낌. 또 그러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틀렸던 부분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하면서 리부트를 약간 했던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시리즈를 한 가지 맥락으로 정리해준 시리즈가 아니었나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시어터 썸네일 처음 보고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근데 시리즈가 길어지다 보면은 이런 편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면라이더 같은 시리즈도 1년 내내 찍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폴 오스터를 좋아하는데 폴 오스터 책들도 중간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작품에 대한 사과를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런 느낌? 아 그리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물도 등장했죠. 술을 마시던 여자의 남자친구 같은 그런 인물도 있었는데 누군지 궁금해요. 언제쯤 나올까 다시 쉬어가기. 노래 부르다 목 찢어지는 거 너무 놀랐었어. 아하. 아, 큰 별이 꽂혀있는 줄 알았어요. 저 뒤에 머리에 귤 얹고 있어요. 후식 라이브 연말 정산 같은 편인가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밥. 아, 그분 이름이 밥이군요. 밥, 맞아. 밥이 왜 나왔을까 싶었던. 또 나오겠죠. 돈스타브 난파썸은 돈스타브 거인의 군림하고 비슷한 듯 되게 달라서 또 공부가 필요했던 그런 게임이었죠. 비 올 때 떨어지는 우박들 모아서 아이스 메이커 만들어서 하고 하면 얼음 돼요. 아, 우박을 모아서. 아하. 아, 이거 얼음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난파썸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재밌긴 했는데 요거 아이스 메이커 알아봐야겠다. 되게 근데 돈스타브 시리즈는 생존할 때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생존한 후가 좀 항상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파선도 어느 정도 생존하니까 적당히 하고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제가. 아니가 죽어서 마무리 지었나? 생존하다가 죽었죠. 맞아. 되게 파고들 요소는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자수 청년들 나왔을 때 앞에다가 야자 심으면서 프렌드 하신 거 너무
잊고 있던 터치스톤 때문에 부활 반전 있는 것도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정말 다행이었죠. 그 꿀 같은 땅을 다시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죠. 그 관건인 것 같아요. 좋은 땅을 빨리 찾는 거. 할로윈 특집 좀 늦었지만 드롭시를 시작했죠. 썸네일이 6번인 이유는 6번부터 병아리가 추가돼서 6번으로 골랐어요. 5번까지는 병아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아리가 등장해서 뒤늦게 추가했다. 이거는 거의 스팀 초기에 구매했던 게임이에요. 거의 아이작이랑 스카이림 구매했을 때 구매했던 게임이라. 근데 거의 1년을 묵고 있다가 좀 플레이를 하게 됐죠. 맞아요. 할로윈 특집이었는데 의외로 힐링물이었어. 초반에 아이템 없을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드랍시의 광대의 모습이 할로윈 특집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는데 의외의 힐링 게임이었어요. 허그 스토리 게임. 아 이거 진짜 울면서 봤어요. 뒤로 갈수록 아하. 좀 후반부가 약간 슬픈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이거 보고 저도 구매했어요. 드롭시 잘하셨습니다. 제 인생 게임이자 후식맨 입덕자. 아 그래요? 드롭시도 인기가 있었구나. 맞아요. 조회수가 안 나오지 않았어. 저도 엄청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사실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귀엽고 재밌을 줄. 화장실에서 거울 볼 때만 공포. 마음 힘들 때 보라니 오늘 밤부터 보면서 자야겠네요. 아마 한번 보시기 시작하면은 드롭시의 귀여움에 빠져드시지 않을까. 아이작은 작년 할로윈 때 플레이를 했다가 잠깐 덮어두고 올 할로윈 때 플레이하라고 벼르고는 있었는데 어떤 분이 또 댓글로 아이작은 안 해주시나요? 작년에 플레이 끝내고 또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빠르게 꺼내들었던. 그래서 사실 첫 화는 수요일날 올라갔죠. 근데 드롭시가 적당한 때 끝냈기 때문에 드롭시 이어서 계속해서 플레이했던 게임이고요. 아이작은 모를 땐 진짜 라이브용 방송이죠. 아 맞아요. 이게 라이브 때 좋은 이유가 아이템 설명을 아시는 분들이 아 그 댓글 달아주셨구나. 아이템을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아이작 시작했어요. 완전 운팔 게임 그쵸. 아이템으로 인해서 외형 변할 때 조금 짠했어요. 아 그랬죠 맞아요. 그게 마냥 뭐 귀엽다거나 재미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랑 비춰보면 조금 안타까운 변신 모습이 많았죠. 아무튼 아, 가차 돌리는 느낌. 맞아요. 뽑기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썸네일이 마치 그대로 쓴 것 같지만 그걸 거의 비슷하게 새로 그렸던 썸네일이고요. 어떻게 앙백을 깼다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완전 불안했죠. 중간에 이거 깰 수 있을까, 이것도 한참 가겠다 그랬던 게임이었죠. 비주얼적으로 꺼려져서 안 봤던 아이작이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그쵸, 비주얼이 약간 그로테스크하죠 이 게임도. 그래서 할로윈 게임으로 골랐던 게임이기도 한데 아 이게 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러스트 레이크 루츠. 이 게임도 어느 정도는 할로윈의 연속으로 아이작의 할로윈 분위기의 연속으로 이어서 플레이를 하고자 골랐던 게임이고요. 이 두 번째 러스트 레이크 시리즈의 두 번째 유료 시리즈죠. 유료다 보니까 역시나 퀄리티와 그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볼륨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게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 루츠 영상부터 1080p 60프레임을 은근슬쩍 시작했습니다. 루츠는 그렇게 그래픽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요구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60프레임 치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60프레임을 조금 시작해봤어요. 스토리의 끝판왕. 오호. 여기저기 그로테스크한 부분이 많았었죠. 그렇죠. 루츠 제가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트위터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썸네일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썸네일이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이걸 선택한 거라 썸네일이 너무 어려웠던, 모든 게임 통틀어서 썸네일 그리기 제일 어려웠던 게임 같아요. 왜 그랬을까?
잘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디스 핀치를 먼저 했다 보니까 에디스 핀치가 많이 생각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 까마귀 눈. 네, 시안이 많았죠, 스케치가. 이름에 뿔이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썸네일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름에 장난을 쳤죠. 인물도 많아서 선별하기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때까지 플레이를 했을 때 다섯 명이 나왔었는데, 이것보다 더 나올지 몰랐죠, 저는. 그래서 플레이를 하다가 여기까지 그렸는데, 나오는 인물을 처음부터 다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이때까지는 딱 요만큼 나왔기 때문에 요만큼만 나왔어요. 가족들 접는도 너무 귀엽고, 마지막 SD 제임스도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임스를 마지막에 그렸죠. 누구로 그릴까 하다가, 한번 그 미스터 올이랑 크로우는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임스로 그렸는데, 알고 보니 진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삼촌이었죠, 윌리엄. 윌리엄을 그렸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아, 스토리는 좀더 그쵸, 장황해지고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이제 블루장 선약을 찾는다는 어떤 서사가 드러나면서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의 전체적인 어떤 목적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면서 좀더 몰입감도 생기고, 퍼즐도 엄청나게 다양해졌고요. 더 심즈 4. 심즈도 아주 오래전부터 구매해놓고 플레이하지 하고 있다가 뒤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요. 시계가 있죠. 시계랑 저 밑에 후추도 보이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후추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4화죠. 4화인 이유가 1, 2, 3화에는 후추를 제가 입양하기 전이라서 1, 2, 3화 썸네일에는 후추가 없습니다. 4화부터 후추를 그려 넣었는데. 시계 그림 노예예요. 아, 그림 노예는 아닌데 그림 그리는 어떤 야망을 갖고 있어요. 썸네일을 그리는 야망을. 후추랑 후식이 지금 한창 플레이하고 있죠. 심즈 시작하실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을지 몰랐는데, 처음에 좀 헤매긴 했지만 플레이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나의 작은 고양이 친구. 야옹이와 멍멍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죠. 되게 시작할 때 겁이 많이 났어요. 이게 제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할 때 플레이하기 전에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또 하다 보면 어찌어찌 시간은 가고. 신기한 게임. 여행도 다니고 하면 재미나요. 그 중간에 한창 여행 다니는 그런 구간도 있었어요. 심지어 보면서 후식맨님의 일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자유도 높은 게임은 좀 자신이 없는데, 다행히 어찌어찌 38을 가고 있네요. 심지어는 막장 플레이가 많던데, 꼭 막장 플레이 아니더라도 너무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막장 플레이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좀 뭔가 소소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휴라는 게임은 이것도 추천받은 게임이고요. 두 번째로 플레이하는 추천 게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휴식맨이라는 말을 남겼던 그런 게임이었죠. 이거 딱 처음에 플레이를 하면은 림보가 생각이 나요. 근데 또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림보랑은 좀 다른 그런 퍼즐성이 훨씬 강한 게임이었죠. 그리고 휴식맨이래. 휴를 플레이하면서 그려주신 그림들을 처음으로 받아보게 된것 같아요. 아, 러스트레이크가 먼저구나, 루츠가. 휴 기대도 안 하고 봤다가 너무 재밌게 본 게임이에요. 저도 기대도 안 하고 봤다가 너무 재밌게 했던 게임이에요. 사실 퍼즐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단순한 게임이 아닐까 싶었는데, 훨씬 더 볼륨이 있었죠. 의외에 또 피지컬도 필요했고요. 색 찾을 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게 플레이했었죠. 그리고 또 스토리도 의외로 예상치 못한 어떤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플레이를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집안 어지르는 거. 사실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지른 김에 다 어질러 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어질러 버렸죠. 퍼즐이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저도 좀 헤맸던 구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간 영상에는 편집을 많이 했지만. 타이틀의 색깔도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원래는 분홍으로 할까 하다가 또 귤색으로 했습니다. BGM도 좋았어요. 그랬죠. 음악도 좋고. 음악이 이런 단순한 느낌의 게임일수록 음악이 괜히 고퀄리티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죠. 감기 때문에 훨씬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감기 덕분이었을까요? 덕분에 휴를 했죠. 아니었으면 바로 아마 마리오를 했을 텐데 아직은 좀 초반이라 잘 모르겠는데 플레이 자체는 맞아요. 넘나 좋은 것, 넘나 재밌는 것이에요. 되게 자유도 높은 어드벤처 RPG 하는 느낌? 엄청 신나요. 플레이할 때 구매 충동이 들었어요. 그쵸? 저도 뭐라 그러죠? 커머셜 영상 CM 보고 나서 이거는 사야겠다 그래서 스위치 사면서 그걸 처음으로 샀죠. 오디세이를. 마리오 할 때 코인에 집착해서 더 많은 코인 잃는 거. 맞아요. 그게 또 이제 제 수집용 때문에 파밍 집착. 오픈월드라 숨겨진 곳에 무엇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저희 수집욕을 자극하는 약간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끔도 만드는 그런 요소이긴 한데 그게 지루하지 않게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딱 숨겨진 곳에 뿅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을 또 퍼즐로 만들어 놔가지고 덕분에 이제 그런 걸 파고드는 요소도 너무나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 음악도 너무 좋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파밍을 반복하죠. 또 그렇게 파고들 수 있는 요소도 있는 반면에 되게 파고들지 않는다고 친다면 부담없이 즐길 수 있잖아요. 너무나 정말 잘 만든 게임이 아닌가. 마리오 꽁지에 귤이 열렸네요. 제가 이걸 법칙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타이틀 화면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제가 빙의해요. 이렇게 얼굴도 바뀌고 머리 색깔도 바뀌고 가끔 옷 색깔도 바뀌고 머리에는 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아우트로 영상에 나오는 SD 캐릭터는 원래 캐릭터 그대로 그립니다. 그래서 아마 아우트로에 나오는 마리오는 귤이 없고 머리도 갈색일 거예요. 아 빙이 그쵸. 저한테 캡처된 거죠 다들. 그렇네. 저는 딱 귤을 던져가지고 인물들을 캡처하고 있죠. 가마 부분에 귤이 딱 나오죠. 이렇게 해서 호싱맨 TV 2017년 연말정산을 끝을 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방송과 함께 연말정산 혹은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